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좌우에 난 5명은 그 양빈한테 대들었다가 죽어라 얻어 터졌었는데 여쭤울리핑이 이놈들을 병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병원비를 1000위엔이나 내줬다고 합니다. 비록 전에 쭤울리핑과 이놈들이 이 약속한 바로는 만약에 이기게 되면 1년에 5000위엔씩 보호비를 주지만 이 만약에 지게 되면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고 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쭤울리핑은 이 병원비를 다 내주고 또 5놈한테 이 각각 200위엔씩 몸보신을 하라고 나눠줬다고 합니다. 쭤울리핑은 이만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괜찮은 편인데 이거 왜 난 이 얘기하는데요. 저거 요번에는 미안하게 됐수다. 하지만 이 일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내 양빈 그놈을 꼭 무릎을 꿇리고 해 말겠습니다. 그러자 쪼울리핑은 이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제 다 끝났어. 돈까지 다 줘버렸는데 뭐 너희네 적어도 3개월은 입원에 있어야 한다던데 이 몸조리 다들 잘하고 응? 그 뒤에 퇴원해도 아무런 걱정 말고 우리 스케이트장으로 놀러와. 내 전에처럼 사이다고 담배고 술이고 매일마다 사줄 테니 말이다. 쪼울리핑은 이 한숨을 풀 하고 내쉬고는 나가는 거였었는데 이 다섯 놈은 다들 붕대를 덜덜덜덜 싸매고는 맨날 이 한 병실 안에서 푹 썩었다고 합니다. 맨날 할 일은 없고 어떻게 하면 이제 퇴원하고 복수를 하겠는가만 연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쪼우에난이 부친 쪼우디엔파가 갑자기 찾아온 거였었는데 아들아 오늘 너를 보러 이 귀인이 오셨다. 예? 귀인이요? 뭔 뚱딴지 같은 귀인이요? 이 병원 호실에 척 들어온 거는 바로 리정광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하얼빈 제일 폭군 리정광 형님? 너무나도 흥분돼 이놈들은 다들 발따라 일어나려 하다가 아이쿠야 하고 아파서 넘어지는데 리정광 형님에 존경한다! 내 형님이 팬입니다! 이 다섯 놈은 다들 막 소리를 지르며 흡사 연예인을 보는 충성 팬들 같아 보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이 리정광이 뒤에서 척 들어오는 또 다른 한 놈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바로 영화 범죄도시에 나왔었던 이 장첸이 실존 인물 윤왕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형님! 왕건 형님! 저요! 저 장준이라고 부릅니다. 사랑합니다 왕건 형님! 이 장준이라는 놈은 이 아픈 것도 꾹 참고 발따라 일어나서는 그 왕건이와 이 악수를 함 해보는 거였었는데 이 시기에 장첸은 아니 왕건이는 한창 리정광이 오른팔이었었으며 이 장준 같은 행동대장들 중에서는 최고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리정광은 이 흐뭇하게 바라보는데 애들이 참 귀엽네 그래. 그래 어떠야? 웬나나 몸은 괜찮니? 대체 어나야 너를 이렇게 만든 게? 리정광이 문자 쪼우에나는 이 난처해하면서 얘기하는데 네 삼촌 이 양빈이란 놈이었습니다. 바로 이곳 또와이 지역에서 이 한가닥 하는 조폭 조직이죠. 그러자 응? 양빈? 그런 놈이 있어서? 대체 어떤 놈인데? 니 아니? 리정광이 묻자 뒤에서 군사인 전훈광이 얘기하는데 네 형님 양빈이라고 이제 흑사회 바닥에서 논 지 얼마 안 된 놈이 하나 있습니다. 그놈이 어떻게 세력이 세서 날아다니는 거 아니고 그의 애비가 이 정치적 인물이거든요. 바로 이 떠와의 구역이 인민대표라고 합니다. 하여 웬만한 조직들은 다들 그놈들을 피해 다니죠. 하지만 이 우리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. 얘기만 하시면 왕건이도 필요 없이 꺼우저 젠을 보고 가서 손 봐주라고 하면 충분합니다. 그 인민대표라는 놈이 애비도 우리가 전화 한 통이면 누를 수 있습니다. 그래 그러자 리정광은 헥 하고 콧방귀를 뀌는데 우리 형제 쪼우디엔파의 아들을 이렇게 해놨는데 장난하니? 그 인민대표인지 뭔지 하는 걸 누를 수 없어도 무조건 족쳐야지. 자 이렇게 하자. 그놈 손목 한쪽 다리 한쪽 잘라버려라. 그리고 다시 붙이는 수술도 못하게 이 자르자마자가 갔다가 그 하수구에 버리라고 해. 알아들었나? 예. 그러자 전훈광이 이 나가려고 하는데 자 잠깐만요 삼촌. 쪼우엔 난이 말리는 거였답니다. 리정광 삼촌 이 너무너무 고맙지만 이 일은 저절로 해결하겠습니다. 저 이제 애도 아니고 요만한 일을 갖고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면 저 나중에 강호에서 어떻게 놉니까? 양빈 그놈은 제가 해치우겠습니다. 그래? 하하하. 그러자 리정광은 아주 시원하게 웃어대는데 真的是 后生可畏啊 즉 우리 후대들이 빵빵하다 에? 그래라 그럼. 근데 너 요 다섯 명만 갖고 어떻게 그 성인 조직을 해치우겠다는 건데 뭐 생각은 다 해둔 거 있고? 그러자 왜 나는 또 뒤통수를 쓱쓱 긁으면서 난처해 하는데 삼촌
사실 그게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. 우리 다섯 명이서 이제 며칠 동안이나 이 병원 호실에 틀어박혀 머리를 짰는데 이 그래도 도저히 방법이 안 떠오릅니다. 왜냐면 저번에 우리가 이놈들한테 이 산탄총으로 빵 하고 먹였거든요. 하지만 그래도 이놈들은 겁도 안 먹고 더 무섭게 달려들더라고요. 하여 이 우리가 이토록 얻어 터진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리정광은 당연하지. 이 성숙된 조폭들은 그 총 한 방으로 안 두려워해. 왜나나 그러면 이렇게 좀 해봐라. 리정광은 그 왜나나한테 이 작전 방법을 수근수근거리며 알려주고 이 왜나는 연신 머리를 끄덕끄덕이면서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쪽은 이러했었고 그 짱쥐는 아직도 장첸이 손을 꽉 잡고는 놓지를 않는 거였었는데 형님의 이 싸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? 예? 제가 저번에 이 산탄총으로 쐈는데 이 진짜 건달들은 안 무서워하더라고요. 그러니 이 진짜 건달들이랑은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? 네, 그러자 장첸은 피식 웃으면서 이 짱쥐를 다시 보는데 어허, 이제 나이 스무 살인데 어른들을 향해서 총을 쏠 수 있어? 너희는 보통 깡이 아닌데. 근데 이 산탄총만으로는 그 진짜 건달들과 붙으려면 모자라다. 이 연속 작전 능력이 딸리거든. 그러니 자, 이걸 받아라. 장첸은 그 자신이 허리 뒤춤에서 이 날이 시퍼렇게 선 손도끼를 뺏어 주는 거였었는데 이 손도끼는 이 도끼날을 아주 특별하게 제조하여서 흡사 황금빛을 내는 거였다고 합니다. 물론 진짜 황금을 넣은 거 아니고 이 다른 광물질을 함께 섞어서 황금빛으로 띄게 만든 거였었는데 또한 도끼 위에는 주바오 안량 즉 폭력으로 평화를 만든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. 이어 장첸은 그 짱쥐한테 이 몇 가지 도끼를 쓰는 방법을 친히 전수해주고 그 자신이 아끼던 손도끼를 선물해줬다고 합니다. 와, 그러자 짱쥐 이놈은 눈물까지 그렁그렁해 하면서 이 연신 굽신굽신 인사하는 거였었는데 장첸 형님, 저 형님을 따르고 싶습니다. 걷어주십시오 형님. 응? 그러자 장첸은 물론이고 이 저우엔남과 리정광도 살짝 놀랐는데 이는 뭐 자신이 남편 앞에서 이 다른 남자가 더 멋있으니 그 남자를 따라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죠? 그러자 장첸은 꼬맹아 이 흑사회 바닥은 말이다.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매장을 당하는 곳이다. 그러니 이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. 알아들었니? 사실 짱쥔이 제일 숭배하고 이 따르고 싶어 했던 큰형님은 바로 장첸이었다고 합니다. 이 자신이랑 같은 스타일이고 이 싸움에서는 그렇게도 용맹했으니 말이었죠. 하지만 장첸이 안 받아주는데 어떡합니까? 하여 이 짱쥔은 자신이 세력이 점점 더 커지자 이 나중에는 그 쪼우의 난을 점점 더 눈에 안차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하여 급기야는 이 둘이 서로 원수 사이가 되고 서로 죽어라 싸웠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건 다 나중의 얘기고요. 아직은 다들 피레미들이니 아주 끈끈한 의리로 요 똘똘 뭉치고 있는데 이 리정광도 그 외난한테 이 알려줄 거 다 알려주고 다들 떠나려고 하는데 야들아 다들 잘해라. 어? 내가 보기에 니네 나중에 우리보다 못지않은 큰 건달이 될 것 같구나. 이 리정광이 사람 보는 눈은 아주 정확했었는데 사실 이 뒤에도 조폭시대 그 두목들이 대난투편에서도 리정광과 웬난이 만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. 그 이야기는 또 그때 가서 다시 하고요. 그렇게 웬난 일당들은 이 병원에서 3개월 동안을 썩으면서 이 칼을 갈고 또 갈았다고 합니다. 사실 이놈들이 상처는 더더욱 엄중했었지만 아직 애들이었으니 요 3개월 만에 다 나은 거였었는데 전에 양빈 그놈이 이 워낙에 지독하게 때렸으니 말입니다. 이어 퇴원을 하고 그들 다섯 명은 다짜고짜 철물점부터 먼저 달려갔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리정광이 작전대로 움직이려면 모두 다 요 자그마한 비수들을 사서 준비해야 했었다는데 물론 짱쥐는 비수가 필요 없이 그 장첸한테서 받은 손도끼를 이 허리 뒤춤에 잘 차고요. 짱쥐는 병원에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 그 장첸한테서 배운 도끼질 방법대로 맨날 그냥 열심히 연습을 했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이 동작이 더 작고 더더욱 힘있게 찍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이 급소를 피해서 제일 큰 고통을 줄 수 있냐 말입니다. 이어 다들 준비를 마치고 그 양빈이 아지트인 맹용당구장으로 척 들어가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다른 새놈은 지금 복수의 불길에 이 활활 타올라 있지만 이 링한창과 류수왕은 아닌데 또 겁에 질려서 바들바들 떨고 있지만 그래도 안 가겠다고 얘기할 순 없어서 그냥 억지로 따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. 리한창아 왜 떠니? 어? 너희놈 혹시 지금 도망칠 궁기하는 거 알지? 안 되겠다. 넌 너가 먼저 앞에서 걸어. 이 내
내가 뒤따를게. 내가 뒤따르면서 네가 도망치나 함 지켜봐야겠다. 류수왕 이 제네비는 먼저 린한창을 이 앞에서 걷게 하고는 자기가 제 뒤에서 요 조심조심 따라가는데 이 당구장 문을 척 열고 들어가자 그 이 당구장 안에는 거의 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게 아니겠습니까? 물론 이 중에 양빈이 부하들이 15이 되고 이 나머지는 다들 당구를 치러 온 보통 손님들인데 하지만 이놈들이 문을 벌컹 하고 열고 들어가자 에? 에? 다들 멈춰서면서 일제히 그들을 쏘아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이도 살브라야? 그러자 류수왕 이놈은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만 당구장 안에도 못 들어가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내는 때려 죽여도 저 안에 못 들어가겠다. 그래 난 못 들어가. 결국 나머지 4명은 그 류수왕이 따라오지 않는 것도 이 눈치를 못 챈 채로 안으로 당당하게 쳐들어가는데 하지만 일단 어라? 왔니? 그 당구장 제일 안쪽에는 이 황금색 나는 커다란 고급 소파가 하나 있었는데 양빈이 그쪽에 혼자서 척 앉아 있는 거였답니다. 뭐야 이놈들이 또? 양빈 곁에 서 있던 부하놈들이 이 당구채를 축혀들면서 그 외난 일당을 손봐주러 가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야야 됐다 저 어린 것들이 요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없잖니 지금 이 구르려고 찾아온 게다 어서 들여보내 양빈이 얘기하자 이 덩치들은 다들 뚱기적뚱기적 움직이면서 이 길을 하나 내주는 거였답니다. 흥! 이 웬난 일당은 이 아무런 말도 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는 그 양빈이 앞에까지 성큼성큼 걸어가는데 하지만 어라! 이 죽일 놈이 류수왕이 어디 갔지? 이놈이 들어오지도 않았네? 류수왕이 도망친 걸 발견한 링한창은 이 더더욱 쫄아있었다고 합니다. 어떡하지? 나도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하나? 하지만 말입니다. 찰칵! 그들이 뒤에서 이 당구장 문을 이미 놈들에 의해서 쾅 하고 닫혔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겠죠. 하지만 그 앞에서 성큼성큼 들어가는 새 놈은 그 뒤에 일에 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이 양빈이 얘기하는데 어이 너 그 제일 앞에 근육돼지 너가 대가리야. 저번에 보니까 너 좀 하던데 일로 가까이 와봐라. 양빈은 웬난을 더 가까이로 부르더니 이 호주머니를 들추더니 이 잔돈들을 꺼내는 거였답니다. 자 이걸 받고 저 밑에 것들이랑 술 한잔 해라. 그리고 이제부터 나 이 양빈을 따라라. 이것도 오와이 구역에서 양빈을 따른다고 하면 그 어디 가나 맨즈가 다 선다. 그러면 이제부터는 네가 내 행동대장이다 알았니? 뭐 행동대장? 감히 훗날 전체 할빈이 큰형님으로 될 남자한테 행동대장을 해라고? 양빈 이놈은 참으로 눈썰미도 없는 놈이었었는데 이 네 명이 저번에처럼 이 몽둥이며 산탄총이며 나시며를 안 들고 오자 이 항복을 하고 자신을 따르려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 정말로 그렇다면 양빈이야 더 좋겠죠. 이미 저번에 이놈들이 솜씨를 한번 친히 봐왔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그들 뒤에서 이 당구를 치던 놈들은 자 이놈들 땡 잡아 맞네. 빙거를 잘못셔라. 그 다른 놈들은 우리 형님을 따르고 싶어도 기회를 안 주거든. 너네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흥을 대고 있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웬 나는 그 양빈이 돈을 계속해서 안 받고는 째려보기만 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가까이 접근하는데 그러자 뭐하니 이 돈을 안 받고 어르신들 주면 받아라. 근데 너희 한복하러 왔다는 놈이 눈가리는 왜 그래? 다른 놈들한테 몰라도 이제부터는 이 내 앞에서는 눈가리를 부드럽게 굴려라 알아들었니? 하지만 겨우야 나는 흥! 하고 콧방귀를 뀌는 거였었는데 내 원래는 이 너를 아예 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리려 했었거든? 근데 뭐 너가 오늘 돈도 주려고 하고 이 태도도 좋고 하니 내 살자만 할게. 뭐야? 웬 나니 이미 양빈이 돈을 이 딱 받는 그 앞에까지 찾아갔었으니 이 양빈이 귀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. 이 웬 나는 갑자기 품 안에서 비수를 확 꺼내더니 그 양빈이 가슴을 향해 콱콱콱 하고 세 번을 찍어댔다고 합니다. 순간 이 시퍼런 비수에 이 가슴 세 방을 찔리자 양빈은 그냥 멍해지는데 하지만 2초가 지나자 양빈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말입니다. 웬 나는 그 양빈이 얼굴 볼을 향해서 이 비수를 콱 들이치고는 이 바깥쪽으로 쫙 찢어버렸다고 합니다. 네 이렇게 그 85년도에 중국에서 잘생긴 남자 하나가 또 망가지게 되는데 뭐야
그제야 이 양빈이 곁에 있던 부하놈들이 정신을 차리는데, 네, 종일이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 웬난이 한마디 하고 쿡쿡쿡 지르고 이 얼굴을 쫙 찢어내는 거 단 그냥 몇 초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. 이 양빈이 부하놈들은 가만히 안 있겠죠. 이 당구를 치던 당구채로 그 웬난이 등을 향해 쾅쾅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당구채가 다 부러질 정도였다고 하는데, 이 건달놈들은 뭐 자신이 아지트에서 연장들을 다 챙기고 있겠습니까? 연장이 따로 없으니 또 곁에 당구채를 가져다가 웬난이 뒤통수를 쾅 하고 먹였었는데 이를 막고 웬난은 이 잠깐 비틀거렸다고 합니다. 예? 대장이 시작했다 야들아. 웬난이 먼저 놈들 대가리를 제압하자 이 뒤에 있던 한 놈이 와 하고 일떠서는데, 이 놈은요 이 노란색 나는 도끼를 축혀들더니 그 가까이로 오는 건달들을 향해서 쿵쿵쿵 하고 찍어댔다고 합니다. 네, 이는 바로 짱쥔인데,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. 짱쥔은 저 웬난이 먼저 손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제대로 용을 쓰면서 그 웬난이 좌우를 지킨다고요. 짱쥔이 놈이 만약 웬난을 몰랐더라면 그냥 꾹 참으면 뭐 평생을 살았겠는데, 이 웬난이 곁에 있으니까 이 제대로 미쳐 날뛰면서 망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자 그 앞에 있던 건달놈들은 짱쥔이 기세에 깜짝 놀라면서 이 콱콱 찔리면서 쓰러지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이 진짜 건달놈들은 싸우면 싸울수록 점점 더 달려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 멀리에서 당구를 치던 건달놈들도 다들 당구채를 들고서 막 달려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제 왕후구와 린한창이 가만히 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? 그들 역시 비수를 빼들고는 이 맞받아 싸워댔다고 하는데, 네, 하지만 짱쥔은 지금 막 치면서 나가는데 이 왕후구와 린한창은 안 됐다는데, 그 덩치들이 당구채로 내리까자 이 두 놈은 또 금방 얻어 터지고 밀려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 모습들을 바라보던 쩌우에나는 그 리정광이 알려준 마지막 필살기를 날리는데, 그것은 바로 양빈이 뒤로 확 달려들더니 이 비수로 그 이놈 모가지를 꽉 조이는 거였다고 합니다. 은하야, 은하 감히 더 나서면 내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. 네, 이는 다 리정광이 배워준 건데, 이러한 방법을 안 쓰게 되면은 어떻게 그 성인 조폭 조직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? 치사하다고요. 그 시대는 이 옛날 무협지 시대가 아닌데, 이 정정당당한 싸움이란 건 적었고 온갖 더럽고 이 야비한 흑사회들 바닥이었었는데, 이 바닥에서는 그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큰 형님으로 되는 거고 지면 쫓겨나는 신세인들. 사실 양빈은 이미 좌측볼이 양쪽으로 쫙 다 째겨져서 이 말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. 그 뜻이 즉 이 자신이 부하들을 보고 움직이지 말라는 거겠죠. 그러자 이 건달놈들은 꼼짝달싹은 못하고 바라만 보는 거였답니다. 사실 이때 그 양빈이 꼬라지를 본 그의 부하놈들은 이미 살짝 쫄았다고 합니다. 이 가슴을 향해서 세 번을 찌르다니요. 이는 이 무조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건달놈들은 조폭들이지 킬러들도 아니었고 뭐 망명자도 아니었기에 이러한 놈들을 보게 되면 쫄게 되는데, 하지만 사실 리정광이 이미 그 외난한테 어디 어디를 찍으면 이 생명에 문제 없다고 다 알려줘서 찍은 거라고 하는데, 그렇게 조폭놈들이 조용해지자 아이고 아프다야, 가만 보자, 아까 어나 내 무디통을 당구채로 날렸니? 어? 뭐 내 무디통이 당구공이야? 에? 너지? 네가 날린 건 맞지? 왕후거가 이 자신이 머리통을 슬슬 만지더니 곁에 건달놈들을 향해서 이 쿡쿡쿡 비수를 쑤셔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다른 건달놈들은 다들 직소리도 못 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야 뭐야? 저래도 되니? 잠깐만, 아까 나도 몇 방을 맞았는데? 야, 내 대가리는 뭐 대가리가 아니야? 리한창 이놈도 똑같이 날뛰는 거였답니다. 이놈들은 분위기가 다 제압되자 그제야 놈들을 찔러대면서 이 복수를 하는 거였었는데, 그러한 걸 바라보던 웬나는 그제야 양빈이 목을 계속해서 조이면서 묻는데, 어때야? 네 무릎 꿇게 아이 꿇게, 어? 아니면 우리 좀 더 할까? 그러자 양빈 이놈은 이 말은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두 손을 모아 샥샥샥샥 비는 거였답니다. 네, 제 아무리 떠와의 구역이 형님이라 해도 이 모가지에 칼이 들어온 이상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리고 이놈은 지금 이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려서 맥이 쭉 다 빠져서 흐느적 흐느적 거리는데, 그래 이제 나대지 말라. 왜 나는 그 양빈이 머리통을 두 번 툭툭 치고는 옆으로 획 버리고는 비수를 또 축혀드는데, 또 은하야, 어? 은하 또 달토야 이래니 나와라, 어?
나와라 한판 뜨자. 왜 난이 큰 소리 치자. 이 조폭놈들은 다들 우물쭈물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보스가 이미 칼에 네 번이나 찔러서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도 안 되지. 이 앞서서 달려들던 동료들이 여섯 명이나 이미 칼에 맞아서 쓰러져서 앵앵 거리지. 또 그 누가 감히 나서겠습니까. 이놈들은 다들 나이는 많이 먹었고 이 흑사회 바닥에서의 짬밥은 많았지만 그래도 어디다 쓰겠습니까. 이 어린 놈들한테서 제대로 한 수업 톡톡히 받은 건데 너희들 다 잘 들어라. 내는 문화궁이 저우의 난이다. 만약에 안 내키는 놈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. 그리고 이 내일까지 저우 사장이 5,000위엔이 보호비를 다시 돌려드려라. 안 그러면 내 내일에는 너희들 병원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찍어주겠다. 다들 알아들었니? 자자 가자. 웬 난이 가자고 하자 이 짱 주인이 잠깐만 하면서 이 손도끼를 축혀들면서 그 양빈한테 막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러죠. 그 양빈은 식겁을 하는데 이미 가슴에다 비수를 세 방이나 맞았고 이 입까지 다 찢겼는데 말입니다. 근데 또 짱주인이 도끼질까지 날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. 하지만 짱주인은 이 도끼질은 안 하고 어떻게 굴었니 하고 묻는데 그러자 양빈은 시들시들해지면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짱주인 이놈은 그 양빈이 호주머니를 이 아래 위로 뒤적뒤적 이러니 현금들을 빡빡 끌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. 네? 너 뭐하니? 왜 나니 묻자 짱주인은 헤헤거리는데 야 이놈이 굴었다잖냐. 그럼 주머니의 돈들은 보너스로 챙겨야지. 그러자 양빈은 그 지쳐서 힘도 없으면서도 꿈틀꿈틀대면서 뭐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네, 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죠. 암만 그래도 이 양빈이 이 한계구역이 흑사회 두목인데 이 새파란 어린 놈들한테 겁나 얻어 터진 건 둘째치고 또 삥까지 뜯기다니 짱주인 이놈은 이렇게도 돈이 환장한 놈이라고 합니다. 그가 주머니들을 다 샅샅이 훑어대자 이 현금이 그것이 3,000위엔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자 이거 봐라 이거 얼마나 달달하야 이거. 자 가자 형제들아. 이거 다 함께 나가려고 멤버들을 확인하는데 어라? 이 류쌍이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응? 류쌍은 어디 갔니? 그러자 리한창이 억울해하면서 얘기하는데 도망쳤다 그놈. 류쌍 그놈이 이 당구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토꼈어. 뭐? 도망을 쳤어? 하참. 이어 짱쥐는 또 손도끼를 척 빼드는데 야 비켜라 비켜서라 이놈아. 왜? 또 함 뜰까? 이 짱주인이 앞에서 도끼를 들고 이 길을 내며 나갔다고 하는데 물론 안에 건달 놈들은 다들 이미 겁에 질려서 누구 하나 앞을 가로막는 놈은 없었고요. 놈들이 다 나가자 이 안에 건달 놈들은 다들 아이고 울상을 치는데 야 이 비참하고 쪽팔리고 이거는 이 비참하다 못해 지옥이다 지옥. 이 당구장 밖에 나온 웬난 일당 놈들은 다들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한 모금 진하게 빨아들이는데 야들아 우리 요번에는 제대로 이름을 한번 크게 날렸다. 이곳 도어와의 구역에서는 이제 우리들이 한 자리가 있게 되었다 야들아. 그러자 이놈들은 다들 얼굴에 피들을 닦아내면서 한참 동안 승리를 만끽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한 눈동자는 어느 한 구석에 잘 숨어서는 그 웬난 일당을 잘 관찰을 하는데 이 뒤에 혹시 따라오는 놈이 없나라고요. 근데 이 웬난 일당 네 명은 다들 오시며 얼굴들에 이 피들로 붉게 물들어 있었으면 하하하하 하고 아주 신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. 이었군 이겼어 형님의 축하드립니다. 네 이어 덩달아 막 신나하면서 이 달려오는 건 다름 아니 아까 도망을 쳤었던 그 류쌍이었다고 합니다. 네 이어 그 류쌍을 발견한 이 네 명은 갑자기 또 다 안색이 확 안 좋아지는데 류쌍아 또 도망쳤나? 너희놈 어떻게 내 도끼 맛을 좀 한번 볼래? 짱주인이 도끼를 들고 짓겠다고 설쳐대자 이 웬난이 말리면서 빨리 이곳을 뜨자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? 아직도 그 놈들이 속을 앞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양빈은 죽었을까요? 네 병원으로 옮겨진 양빈은 이 비록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 얼굴에 한 갈래의 칼자국이 이 쫙 길게 남아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미남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 양빈이 이 정도까지 처참하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짜잔!